심각한 피해는 피했다지만 태풍은 태풍이었습니다. 다행히 충북 지역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태풍 타파로 수확을 앞둔 벼 20여 헥타르가 쓰러져 1년 농사를 망쳤습니다.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옥천군 청성면에서 40년째 벼 농사를 지어온 정희철 씨는 가슴이 미어집니다. 지난 주말 100mm가 넘는 호우와 강풍에 1년 농사를 모두 망쳤기 때문입니다. 태풍 타파가 몰고 온 폭우 속에 수확을 앞둔 만 제곱미터의 벼가 이처럼 모두 쓰러졌습니다. 심정이야 말할 수 없죠, 진짜. 그래요, 눈에 와보기 싫다는 게 이렇게 되니까. 하루 몇 번을 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 곡석되는 거 보고. 근데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놓을게요. 진짜 너 뭐라고 얘기도 못해요. 한 폭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워보지만 절반이나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빠져만 이거 할 수 없으면 인내키지 헌 일이요. 이게 여기가 떠서 잘 안 이거. 그리고 이거 그냥 놔두면 또 비둘기가 와서 다 까, 익은 것만. 이번 태풍으로 옥천 지역에서만 15헥타르의 벼가 쓰러졌습니다. 보은 5헥타르, 영동 0.3헥타르 등 도내 20여헥타르, 축구장 30개 면적의 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. 옥천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7.7m에 이르렀고 영동 130mm, 옥천과 보은에 12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커진 겁니다. 또한 이번 태풍으로 가로수 등 20여 그루가 쓰러지고 충주와 단양에서 낙석 사고도 발생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기상청은 10월 초까지 또 한 번의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.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.